안녕하십니까. 말로버디입니다. 제주 아마추어 골프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제주에서 골프 좀 친다는 기고 난다는 사람 다 모아서 골프 빅리그를 장단했습니다. 정규샵과 동일하게 USGA와 R&A룰로 정확하게 열어서 제주도 골프장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럼 제주 골프 빅리그 8월 첫 대회를 한번 봐보시죠. 먼저 선수 등록을 하고 USGA와 R&A 골프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시합날 비가 많이 내려 추가 로컬룰을 안내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 스코어카드 배부를 하고 마크를 지정을 해서 아마추어가 잘 모르는 마크 지정과 스코어카드 작성 여력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 첫 출발이 비로 인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보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시합을 강행했지만 많은 비에 그린 컨디션이 달라 선수들이 고전을 하였습니다. 저렇게 짧은 퍼터도 컨시드 없이 시합처럼 마지막까지 하다보면 빠지기가 쉽죠. 그러면 참가 선수들의 스윙을 감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어골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골칠은 어수룩해 보여도 골프 타수가 7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프 타수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월 골프 좀 친다는 사람끼리 모여서 현재 누가 골프를 제일 잘 치는지 겨뤄보자고 이 골프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밴드에서 제주 골프 빅리그를 검색하셔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가 선수들의 스윙이 별로다,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석해서 한번 맞짱을 터보시죠. 준우승을 한 박형주 여자 선수의 스윙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스윙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한 이강종 선수 스윙을 루틴부터 풀 영상으로 봐보시죠. 이강종 선수는 경기가 열렸던 클럽엘 제주 임원으로서 당연한 우승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참가 선수 전원이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폭우 속에서 76타를 친 이강종 선수의 우승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골프 빅리그는 매월 우승자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명품 골프웨어 50만원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가장 좋은 점은 KPGA나 KLPGA 2부 투어도 중앙지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는 우승 기사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전하십시오.